에이, 설마 아닐 거야. 뭐? 진짜? 에이, 어떻게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어? 예, 맞아요.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유병자 보험인데요.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비싼 상품 구조로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입원, 수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안 걸리면 최대 40%까지 할인받은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끝까지 따라와. 아,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원장님. 아, 네, 예, 잘 안녕하세요. 네. 지내시죠? 아,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다행히 현대해상에서 네네. 뭐 유병자 보험 뭐 5년 동안 사고 없으면 40%까지 할인되는 상품이 나왔던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새로운 게 맞습니다. 아, 그 상품이 간략하게 어떻게 돼요? 가입 후 5년간 네네. 무사고면, 네네. 가입 후 5년간 무사고면, 네네. 표준체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5년 동안 아, 무사고는 네네. Nope. 입원, 네. 수술, 3대 진단만 없으면 네네. 가능합니다. 그 최대 몇 프로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아예 할인이 되죠? 할인율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약40% 정도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 네. 예, 저는 지금 많이 팔리고 알아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그 유튜브에 홍보해도 되나요? 예. 아,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 점장님. 네. 네. 자, 제가 방금 전에 현대사 점장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최대 40%까지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 입원 수술을 가입 후 5년 동안 안 하면 할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상품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키는 내 건강보험 현대해상인데요. 세 가지 핵심의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릴레이 할인보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4월 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올렸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병자 무심사로 표준체 전환이 가능하나요?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기왕역자도 표준체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요. 단 5년간 입원 수술 무사고 그리고 3대 진단만 아니면 누구나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할인되나요? 네, 맞아요. 이 상품을 가입을 하면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할수 있고요. 하루에 6,500보, 그래서 1년 동안 181만 걸으시면은 5% 최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할인되나요? 맞아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최대 30%, 몇 프로라고요?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내치킨도 아니고, 네, 내가 지키는 내 건강,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네. 네.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 보험한 포인트인데요. 1번은 개인의 건강 상태,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요. 5년마다 고객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 최대 30%까지 할인이 되고요. 악화된다 할지라도 따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보험료가 냈던 금액에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매우 좋죠? 자, 두 번째는 무사고 표준체 전환이에요. 자, 유병자 보험은 이제 흔히 지금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할증된 금액으로 뭐 30%나 40% 할인, 이제 할증된 금액으로 평생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해상은 무사고 표준체 전환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 진단을 안 받으면 5년 후에 표준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3번. 개인 밀착형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가 되고요. 목표 걸음 수가 달성 시에 보험료 5%까지 최대 4년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4번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은 건강관리 비용이 지급이 되고요. 건강이 악화돼도 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관리 비용은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자, 1번 보험료 차등 적용인데요. 건강 지표에 따른 건강 나이를 보험료에 적용이 됩니다. 최대 5살까지 어린 나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 지표가 안 좋아져도 보험 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령, 성별, 그리고 BMI, 그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간수치, 공부, 혈당, 혈색소를 이제 기재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입자들이 따로 전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했던 이제 보험 담당자 있을 거잖아요. 보험 설계사한테 말하고요. 그런 건강검진 결과서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보내면은 최대 30%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 직전에 건강검진 받으신 거 1년 이내에 통지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입 후에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가서 5천원 정도만 납입하시면은 건강보건소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FC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실제 나이 50세인데 건강 나이는 48세예요. 그러면 건강 등급은 2등급이에요. 실제 나이 마이너스 건강 나이이기 때문에 48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적용이 돼서 2등급으로 돼서 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죠? 자, 보험료 차등 적용인데요. 건강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건강 나이는 건강 상태의 건강 지표에 따른 산출된 나이예요. 그래서 건강 등급은 실제 나이 마이너스 건강 나이다. 그래서 최소 0등급부터 최대 5등급까지 실제 나이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세 기준으로 건강 나이가 48세예요. 근데 이제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실제 마이너스 2세라고 해서 48세로 2등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3세면 내가 건강 신체 나이가 마이너스 3세, 그래서 50세 나이다. 그러면은 0등급이 돼서 실제 나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2세예요. 근데 차이가 8세 정도 나서 5등급 최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최대 5등급이면 실제 얼마나 보험료 할인되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건강 등급은 산정 화면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BMI, 뭐 수축기 혈압, 그 이완기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간수치를 적용이 돼가지고요. 여기를 적용이 되면 오른쪽에 가입서기 청약시에 변경 설계가 돼서 재산정시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설계 화면에 건강 지표 입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 등급에 영향을 주는 담보들이 있어요. 의료 비용 담보, 뭐 기본 계약은 질병 입원 일당이 있을 거고 질병 수술 입원 일당이 있을 거고요. 그 질병 수술비가 1종부터 5종, 71대 수술비 건강 관리 비용이 있을 거예요. 암 진단은 암 진단, 뭐 유사암 제외, 그다음에 유사암, 특정암 재진단이 있고요. 뇌 관련 질환은 뇌혈과 뇌졸중, 뇌출혈순환이 있고요. 신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특정활성심장질환, 활성진단비가 있고요. 3대 질환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1등급 적용될 수 있고요. 암진단은 0등급, 뇌질환은 2등급, 그리고 심장질환은 3등급. 그래서 건강등급에 따라서 적용이 각각 건강등급이 상이하다는 거죠. 자, 보험료 차등 적용입니다. 자, 건강등급별 보험료가 예시가 나왔는데요. 자, 0등급은 92,000원이에요. 1등급은 뭐 88,000원, 2등급은 85,000원, 이제 8.3% 적용이 되고요. 최대 50세까지 내가 신체 나이가 50세까지 적용이 된다. 그러면 5등급이라서 92,000원 냈던 금액이 75,000원까지 19% 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이제 0등급일 때 49,000원인데요. 쭉쭉 내려와서 35세까지 5등급 최대 받으시면 건강하다. 그러시면 33,000원까지 32%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Nope. 자, 건강진단서도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입 전에 천일부터 마이너스 1년, 그리고 천일부터 6개월까지 이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가입하고 6개월까지 보건소에 가서 5,000원만 내서 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산정이 됐고요. 그래서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대 할인을 30% 받을 수가 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관리 비용 지급이에요. 건강이 좋아지면 보험료가 인하가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아져도 보험료 인상 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에서 내가 건강 나이가 안 좋아져도 보험료 인상 없이 그대로 되고요. 보험료가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건강이 좋아지면 최대 5등급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무사고 표준체환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표준체와
그 다음에 유병자가 있어요. 유병자는 325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없으면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요. 그러면 일반 표준체에 비해서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할증된 금액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 좀 억울한 부분이 10년, 20년 혹은 갱신형으로 쭉쭉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 할증된 금액만큼. 그런데 5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을 안 받으면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유병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면 깨고 다시 새로 표준체 가입할 수 있잖아요. 5년간 병력사만 기재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반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가능해요. 물론 중간에 보험금 청구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안 하면 솔직히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면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잖아요. 5년 동안 보험료 냈던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에서 국내 최초로 4월달부터 나오긴 했지만 일단 표준체로 전환이 가능하다. 어떻게요? 유병자 보험에서 일반 표준체로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 무사고 표준체 전환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55세 기준으로 여자 2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전환 전 2등급 판정 받았는데요, 전환 후 0등급이에요. 그러면 전환 전에 8만 5천원 납입했고요, 표준체 전환하면 4만 6천원, 최대 45%까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 합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많이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세 유지하면요, 미 전환 시에는 6,100만원인데, 표준체 전환하면 3,600만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약 2,400만원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좋죠. 타사는 일단은 보험료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치를 못하기 때문에 할인 적용이 안 돼요. 근데 현대해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브랜드도 있고 아무래도 현대해상의 핵심적인 혁신적인 그런 상품들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사고로 되면은 최대 40% 혹은 45%까지 받을 수가 있다. 40%라고 한 건 평균적인 의미고요. 최대 45%까지도 적용이 받을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하이힐스 서비스예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마트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상품,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제 90일 이내에 스마트밴드가 따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갤럭시 P, 이거 무료입니다. 무상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밴드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주요 기능은 걸음수, 이제 걸음을 하면 그리고 수면 관리,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제공은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이제 밴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냥 헬스 챌린지가 가입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어플이 따로 다운을 받으시면요. 내가 이 밴드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제 따로 연동이 돼가지고 건강 미션 수에 그 이벤트 참여 시에도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그 1대1 휴먼 코칭, 건강 목표에 설정이 되고요. 건강 활동도 내가 체크가 할 수 있어요.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건강 정보 제공해서 영양이나 운동이나 심리 등 어떤 건강 정보를 이 컨텐츠, 이 어플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하이워크 할인이 돼요. 걸음수 목표만큼 부여되는 자발적 건강 관리고요. 걷기에 놀라운 효과 7가지가 있어요. 우울증 완화, 그리고 심장병 예방이 되고요. 다이어트나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뭐 스트레스 해소, 골다공증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고 이제 대한민국 정보 포털에 나와 있어요. 자, 1년에 180일, 하루에 6,500보만 달성을 하시면 제가 주말마다 이제 적기를 한대요, 와이프랑. 그런데 그냥 동네 몇 바퀴만 솔직히 마실라 한다 생각하고 이제 걷기만 하면요. 6,500보 그냥 걷더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를 착용하고 걷기 하루에 6,500보 1년의 절반이죠. 180일만 걸으시면은 최대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관리도 내 몸도 건강이 되고요. 최대 4년간 5% 할인이 돼서 일석이조란 거예요. 내 건강도 지키고 보험료도 최대 5%까지 연간 4년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상품 구조는 간편은 일단 1종부터 6종까지고요. 일단은 세 가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5년 동안 무사고면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매년 4년간 이제 180일 동안 매일 6,500보 스마트밴드를 착용하고 걸으시면은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매우 좋죠. 그래서 연만기와 이제 1종, 2종이 되고요. 간편 심사와 일반 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5년, 20년 만기였고요. 정기납입이에요.
그리고 새만기가 있어요. 3종, 4종, 5종이 있어요. 표준체 간편심사, 4종 표준체 일반심사, 그리고 5종 무해지 간편심사, 6종 무해지 일반심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90세,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20년 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는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난면기능도 있어요. 1종부터 6종까지. 암이나 유사암 제외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일 때 납입 문제가 가능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상품 내용은 거의 다 일반 흔히 가입되는 상품 내용과 똑같아요. 상해 입원일단, 질병 입원일단, 상해 수습이, 질병 수습이. 밑에 보시면 뭐 입원, 골절, 암진단금, 뇌질환, 심장질환. 이거 흔히 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기타 서비스에 보면 건강관리 비용이 돼서 이제 건강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운용 제도가 있어서 건강 등급에 따라서 최고 30% 무사고 표준체 전환이 돼서 40%까지 그 부가적인 서비스도 있어요. 스마트 밴드 제공이 돼서 이제 걷기 이제 6,500보를 걸으시면 180일 한도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간 5% 적용이 된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3만원부터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나 다른 뭐 할증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원하시면 현대상의 이 상품 가입하신 다음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래도 5년간 무사고다. 아니면은 내가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럼 30% 할인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건강관리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매일 6,500보 걸으시면 180일 걸으시면은 nope. 4년간 5% 할인이 받을 수 있다. 타사는 이런 상품이 아예 전혀 없어요. 근데 현대상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 비싸게 가입하시는데 일석이조로 이제 보장을 받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거품을 뺀 이제 유병자 든든 실속보험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나와있어요. 2,300원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할인이 돼서 그래서 건강등급 5등급 기준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300원인데 왼쪽이 112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2월달 6,500원인데 6원. 그 쭉쭉 내려가시면 이제 할인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보험료 차이가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52,000원, 기존 보험료는 72,000원인데요. 할인은 많을 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체 5등급 전환 시에는 기존 보험료가 40,000원이면 29,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자, 신상품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건강검진서에 제출 시 최대 30%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출 안 하면 그냥이고요. 이제 제출하면 이제 최대 30%까지 건강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5년간 무사하고 오면은 표준체 전환 시에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보험 청구 내역만 없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이나 수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 받았어요. 근데 보험 청구만 안 하면 자동적으로 5년 이후에 유병자에서 이제 표준체로 40% 할인 받으면서 이제 할인을 받으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걸 잘 걸으면 또 할인은 5%가 되고요. 하루에 6,500보, 1년 중 180일 달성만 하면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현대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떠세요? 타사에 없는 세 가지 부가적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일단 가입 후에 1년 이내 건강검진서나 아니면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5등급까지 신체 나이로 최대 5등급까지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병자 보험에서 표준체 보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입원이나 수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을 안 받거나 혹은 이제 보험 청구만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5년 이후에 40%까지 할인된 보험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90 이내에 스마트 밴드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루에 6,500보를 걸으시고 1년에 180일까지 nope. 내가 6,500보를 걸으시면 최대 4년간 5% 할인된 금액만큼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어떠세요? 내용 괜찮죠? 그래서 현대에서 이 상품을 제가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매우 비싼 유병자 보험을 평생 납입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제 혜택이 있는 현대해상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현대해상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